그래서 현재 한일 가야사 연구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사가 뭐가 잘못된지를 정확하게 볼 때 요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요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삼국사기 기록을 철저히 부정한다. 우리나라 삼국사, 삼국유사는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가야사는 무조건 다 부정합니다. 부정하고 어떻습니까? 대신 지명만 살짝살짝 변환하고 실제로는 뭐죠? 가야는 임나라는 공식하에 일본 성기 지명을 전부 다 우리나라 남쪽에 비정해가지고 가야사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가야사를 볼 때 뭐가 잘못된지를 이렇게 추적해내야지 요거 모르면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현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자, 참 김에 김씨 김에 어씨 정신 차려야 될 거 요거 요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조상이 전부 다 유사사고로 다 바뀌었습니다. 자, 가짜가 사이비가 돼가지고 김수루왕도 가짜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흐왕옥도 가짜입니다. 다 가짜로 몰려가지고 이번에 끝장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야 전시회에는 엄청난 상처를 남겼어요. 왜? 다 가짜로 몰려버렸기 때문에 가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김해 김씨 종진해서 들고 일어나고 이번에 다 들고 난 거로 있습니다. 파스사탑도 어떻습니까? 원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파스사탑을 가져갈 때 앞에서 제를 모시고 갔습니다. 이 성스러운 물건을 저희들이 이동을 하겠습니다. 제사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요게 유사사학이다. 사입이라고 돌려버렸습니다. 그럼 김해 김씨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종치내에서 들고 일어나지. 이런 사태까지 요번에 벌어진 내용. 자, 아까 언급한 부분 다시 살짝 넘어가면 요겁니다. 우리나라 가야사 삼국유사에 갈아붙게 보시면 자, 10대 1원까지 구형왕까지 딱 나오죠. 요번에 어디서 잘라버렸느냐? 가야 박물관 전시회 때는 5대 20풍왕 때 딱 자르고 뒤에 밑에는 어떻습니까? 일본 서기 지명을 싹 잡아버렸습니다. 결국은 임나 일본부를 인증한 가야 전시회가 되어버렸죠. 대통령은 가야사를 복원을 하고 만들었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가야사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전시회가 이번 전시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이제 알려면 뭘 알았냐 여기 나오죠 보면요. 조선 총독부를 알아야 한국 식민학자들의 애틋한 마음을 안다. 조선 총독부가 어떻게 역사를 조작하라고 해놨는지를 알아야 어떻습니까? 그 항맥을 이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공격당하는데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임나를 포기 안 하는 이유를 압니다. 자, 그걸 알리면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일본의 고사기화하고 일본석입니다. 두 역사 기록 알죠 보면요. 자, 고사기. 그 다음에 일본석은 니혼석이라 부르죠. 여기에 뭐가 나오냐? 신공항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일본의 역사 정립되는 배경을 짧게나마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 천황가에 자 40대 천황이 덴무입니다. 천무라는 천황인데 저 양반 때 뭐냐면 고사기하고 일본 서기가 만들어져요. 이 양반이 뭐라 하냐면 덴무 10년에 뭐냐면 제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들 이제 천황계의 역사죠. 천황가 역사 및 상고 옛날에 그런 역사를 정하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기록물로 남기래 가지고 명을 받아가지고 만들어낸 책이 일본 서기하고 어떻습니까? 고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대부터 해가지고 1대 신무천왕 진무대노로부터 41대 1왕까지 쭉 해가지고 약 30권의 역사서로서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일본의 역사 틀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 요겁니다. 자, 열심히 이제 그때 일본, 고사기하고 일본 서기를 만든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본의 뿌리가 어디로 드러나느냐. 그때까지 기록을 보니까 일본의 뿌리가 여기 보십시오. 사만이 일본의 모국이야 동족이라는 기록까지 처음에 만들어집니다. 초판본 제기와 왕통기에 자, 일본의 뿌리는 사만이다. 어디요? 우리나라 땅이나 딴 거에 보면 우리나라 땅이 원래 일본의 모국이야 동족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요걸 봤던 뭐죠? 탐무천왕이 열받아가지고 책을 불태워버립니다. 요 책 없애라. 없애가지고 어때요? 새로 이제 역사책을 씁니다. 다시. 그 나온 책도 다시 부정하면서 어떻습니까? 쉽게 말한다면 우리나라 역사하고 일본 역사하고 연결되는 고리를 다 끊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 나오죠 보면요. 이 기록이 어떻게 나오냐. 자 여기 보면 사상가에 자기 글에 남겨놨습니다. 이런 글이 있다고. 옛날에 일본은 사망과 동종이라고 전해왔으며 그 책들은 칸무일왕 때 불태워버렸다. 이런 기록이 쭉 나옵니다. 자 이런 기록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시면 그 일본 서기도 그냥 내려오다가 계속 전해진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돼요. 1467년 때 한번 소실이 됩니다. 불이 타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있는 거는 뭐냐면 나라 현립 도서관에 있는데 요거는 어땠습니까? 1669년 다시 쓴 필사본입니다. 필사본 15권입니다. 역사책을 어때? 초간본이 다 없어지고 불타고 어때? 새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일본의 학자들은 뭐냐? 그때 일본 서기하고 고사기가 왜곡됐다. 많은 부분이 돼 일본 중심으로 다 바뀌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초간분하고 완전히 판분이 이제 달라졌다는 추정을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도 나와져 보면요.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 대해서 그 학자들이 뭐랬느냐. 만세 일개를 확립하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상당 부분이 왜곡되어 있으며 왕실이나 중앙정부에 불리한 것은 무엇이든지 제거되었는데 이로 인해 객관성이 결린된 부분이 매우 많다. 매우 고사기하고 일본 서기가 매우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가야사 연구는 뭘 바탕으로 한다? 저 문제점이 저렇게 많은 일본 서기를 어떻습니까? 가야사의 근본에 밑바탕을 깔고 가야사를 연구하는 것이 한국사학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와져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임나 일본부 설치를 낮조했을 뿐만 아니라 자, 일본의 학자들은 양심 있는 학자들은 다 부정합니다. 임나 일본부 설치를 낮조했을 뿐만 아니라 응신청이죠. 오진. 응신왕이 백제계 부여 후왕인 을하이며 기토라 고분의 40대 전무왕은 신라의 어떻습니까? 김다수임에도 일본인으로 변제했다. 측원에서 보면 일본의 천황가를 연구한 사람들 우리나라보다 돼. 일본 학자들이 더 아주 깊게 연구했는데 이런 흔적까지 남겨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 응신왕이 을하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저는 이거 어디서 이런 표현을 어디서 보냐면 환당옥에서 보는 겁니다. 환당옥에. 제가 환당옥기를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걸 한다고 기분이 아니라 일본 학자도 미리 알았다 이겁니다. 이래 표기하는데 과연 이것이 맞을까? 제가 일본 답사를 갔을 때 그쪽을 직접 가봤습니다. 자, 가보니까 이거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자, 대의라 신사라고 나오죠. 앞에서 인증사 찍은 겁니다. 인증사 안 찍으면 요즘 인증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진 찍어 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앞에 일본 학자 주장처럼 의라라고 응신왕이 의라라 했는데 실제 주변에 뭐가 있냐? 의라 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라 신사. 이게 환당국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 근데 어떤 인간들이 환당국에 유사사학이래? 이런 거라도 보고 봤냐 말이지. 어? 봤으면 말이나 하지 말고. 그죠?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가지고 몇 푼의 지식까지 어떻습니까? 뭐, 유사사학이라고 한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 자, 여기 보시면 실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본 답사를 하신다면 어때? 가보십시오. 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뭐가 나오냐? 여기 보시면 돼요. 일왕의 이제 조작된 사실에 대한 이야기 쭉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류학적 시작으로 고찰해보면 한반도를 통해 일본으로 건너온 이주족과 일본 원주족의 비율은 약 85대 15% 정도였다. 프로. 전부 다 돼. 대부분이 뭡니까 보면 한반도에서 건너왔다고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50대 칸무왕이 어떻습니까? 칸무왕까지도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을 먹었다. 이런 기록이 다 원래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근데 지금 어디예요? 이런 내용의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일본에서도 끊으려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관심도 없고 보면요. 일본 초기 역사에 대해서 우리 현실이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 뭐가 나오느냐. 여기 보시죠. 일본 서기의 강림신화에 나오는 하늘의 신들이 일본 땅 이즈모 출운이죠. 보면요. 이즈모와 큐슈에 내려와 원주민 땅의 신을 무찌르고 지배하였다 해서 하늘의 신들이란 임나. 여기서는 어때? 이 학자들은 또 임나를 가야로 연결해가지고 일단은 뭡니까 보면 바다 쪽에서 건너온 사람. 임나를 임금의 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나. 근데 이거는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임나의 정확한 지역을 알아야만 이 개점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너무나 모호하게 돼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오해 소지를 대단히 많이 남깁니다. 하지만 어때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다? 일본의 문화의 초기 문화는 전부 다 어디서? 한반도에서 건너간 문화라는 거. 이런 부분이 여기에 보시면 어때요? 다 이렇게 인정을 해놓은 구절입니다. 학자들이. 자, 그 다음 구절 넘어가겠습니다. 하야시 라산이라는 양반은 아예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천손들은 모두 한반도에서 건너온 대륙에서 건너온 인물이다.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지나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역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에 이렇게. 자, 천손들은 전부 다 뭐? 한반도에서 건너온 인물이다. 건너온 인물이다.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서는 보면 어때요? 또 일본어하고 우리나라 언어를 비교하는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일본어의 모호는 한국어이며 일본의 역사서인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 실려있는 신화와 전설은 모두 고대 한국인의 이야기다. 한국인의 이야기다. 여러분들 이 구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 한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당장 국뽕, 환빠,
유사 사고로 바로 몰리버리죠. 보면 바로 아마 온라인의 총 공격 대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가 어떻습니까? 일본의 학자들이 발표한 겁니다. 발표한 거. 근데 이런 걸 보신다면 고대 초기 일본의 여러분들 문화를 볼 때 야요이 문화가 이제 들어서면서 역사에 일본 역사가 이제 실제로 출발하는 데 보면요. 그 야요이 문화 때 역사의 문화의 주역이 한반도에서 건너갔다고 이렇게 다 표현해놨는데 왜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 연구하는 분들 또 일본에 어떻습니까? 정한론의 후예들은 거꾸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이렇게 점령했다는 그런 논리를 피우고 있습니까? 문제는 틀림없이 서로 엇박자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고정이 필요하고 학술적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 여러분들께 현실 지금 임나에 대해서 임나 일본부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어디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시에서 임나 일본부를 지금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한다고 합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가지고 임나를 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현실을 잘 아시고 오늘 제가 지목을 했지만은도 여러분들 현실적인 저 남원이라든지 나주 이쪽에서 여러분들 가야사를 연구하는 분들 아니면 그쪽 지역의 문화를 연구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임나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저 지역은 일본 서기의 임나로서 그대로 굳어지면서 말 그대로 임나 일본부를 지탱해주는 영원한 먹거리로서 역사에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대로 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현실을 직시를 하시고 임나에 대해서 인정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대응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1부 시간 여기서 마치고 2부에는 어떻습니까? 임나 일본부의 생성하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